예, 안녕하세요. 달리아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바나나 토핑 만들었어요. 먼저 폴리머 클레이 흰색이랑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갈색을 사용할 거예요. 얘를 망쳤거든요. 이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만든 바나나 토핑 자투리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깔 비율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반죽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안에 씨가 될 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꾹꾹 눌려가면서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떼어낸 점토에 갈색 진짜 콩알만큼만 딱 넣어서 섞어뒀어요. 얘는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꾹꾹 눌려가면서 크기도 한번 맞춰가면서. 자, 이제 갈색 점토로 바나나 씨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공봉으로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에 쏙 넣고, 이제부터는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얘를 꾹꾹 눌려가면서 늘려줍니다. 늘릴 때 약간 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세요. 요 정도 늘렸으면 이제 6등분 내줍니다. 아까 비워둔 부분이 맞물리게 두 개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또 얘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세 개를 다 같이 붙여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다 붙였으면 얘를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꾹꾹꾹. 자, 그리하여 바나나 토핑 케인이 완성됐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얘를 늘려주세요. 꾹꾹꾹.
아,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굴려도 괜찮아요. 너무 힘은 주지 마시고요. 그외 다른 점토를 하시는 거면 손으로 꾹꾹 늘려가면서 늘려주시고요. 이제 한번 잘라 봅시다. 괜찮죠? 예쁘게 된걸 확인하고 다시 늘려줍니다. 더 밀었더니 티는 별로 안 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늘렸으면 바로 굽지 말고 겉면에 이렇게 줄을 그어주세요. 귀찮아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슬라이스 했을 때더 바나나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짠, 이렇죠. 그리고 껍질 있는 통 바나나도 만들어 볼 거예요. 한쪽만 꽃갈 모양으로 굴려주시고요. 단면 부분은 도트봉으로 콕콕 두드리면서 표현해 줍니다. 콕콕. 다 됐으면 표면에 세공봉으로 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칼로도 콕콕콕 찍어줍니다. 4배속 했더니 찍는 게 아니라 미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제 노란색 점토로 껍질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크기 재보면서 칼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는 3개인데 총 4개 잘랐습니다. 그리고 얘 껍질을 하나하나 다 붙여 줍니다. 이 껍질이 잘안 붙어서 좀 애먹었네요. 영상에는 3개인데 총 4개 붙였어요. 이렇게 됐죠. 얘를 이제 손이랑 도트봉으로 껍질을 좀더 껍질 같게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슥슥슥슥. 굳이 도트봉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둥근 붓? 그리고 나서 초록색이랑 고동색 파스텔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초록색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끝쪽에는 진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연하게. 이제 고동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옆에도 살짝살짝 칠해주시고요. 짜잔. 여기까지는 좋았죠. 이제 아크릴 물감 흰색으로 껍질 속을 표현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잡고 칠해 주세요.
오븐에 구웠던 거라 딱딱해서 핀셋으로 잡기 편하죠? 그리고 나서 도트봉으로 마구마구 구워줬어요. 이상하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